다음으로 오피스 365의 세 번째 꿀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래너입니다. 물론 플래너라는 걸 이미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겠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플래너란 무엇일까요? 우선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팀의 작업을 체계화해주는 기능이고요. 사용이 편리하고 또 작업을 시각적으로 구성해서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래너도 웹브라우저나 모바일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팀즈 앱에서도 플래너를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팀별로 플랜을 관리해야 할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직원들 여러 명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때 공동 작업을 수월하게 해줄 수도 있고, 나에게 작업이 할당되거나 상태 변경됐을 때 메일로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전자메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놓친다거나 기한을 초과한다는 그런 염려는 없겠죠. 플래너라는 아이콘을 이제 office.com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 화면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플래너의 메인 화면인 대시보드, 허브가 되겠습니다. 플래너 허브. 왼쪽 위에 새 계획을 클릭을 해서 플랜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새 계획을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계획 이름을 클릭을 하시고 이 계획은 계획, 즉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플랜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팀마다 플랜을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우선 팀에 대한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플랜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플랜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버킷을 만들고 작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킷이라고 하면은 뭐 진행 중, 완료됨, 뭐 보류 중 이런 상태별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팀 안에 세부 프로젝트별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버킷을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팀에 대한 플랜을 만든다고 했으니 팀에 대한 플랜을 만들면 그 안에 팀에서 진행하는 세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버킷을 만들면 되겠죠.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요? 또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같이 보면서 하는 게또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은 데모를 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화면이 커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 대시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최근 접속했던 계획들 쭉볼 수가 있고 뭐 즐겨찾기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즐겨찾는 계획 이런 식으로 가장 상단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새 계획, 예를 들면 저희가 팀별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IT팀의 플랜, 뭐 이렇게 할까요? 이 플랜, 내년 플랜을 짠다고 치면은 벌써 2020이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이 플랜을 만들면 계속해서 오피스 365 그룹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생성을 하지 마시고 기존 오피스 365 그룹에 추가라는 이 기능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팀 IT라는 그룹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을 그대로 땡겨오는 기능입니다. 계획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할 일이라고 해서 작업 버킷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외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버킷을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상반기 플랜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워크숍을 가기로 했다. 워크숍에 대한 플랜을 세우자라고 했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고 여기 보면 이제 버킷은 원하는 대로 계속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세부 작업을 추가를 하게 되겠죠. 처음에 워크숍을 가기 위해 워크숍 장소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워크숍 뭐 장소를 이제 확정을 해서 예약을 하고 뭐 식사 장소를 섭외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업을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자세하게 보시면 이 작업을 개개인별로 할당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팀 IT라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용자만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을 클릭을 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내일까지 장소를 선정해라.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세부 메모를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소 선정을 뭐 여기 검사 목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구 홍길동님 의견을 뭐 김영희님 의견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작업별로 뭐 일정하게 먼저 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됐으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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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도 원하는 첨부 파일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카드 표시를 체크를 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한 화면에서 내가 뭐 이분은 확인했고 내가 이분도 확인했고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보드에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차트별로 보실 수도 있고, 또 기한을 설정했으니까 이렇게 일정별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날까지 내가 우리가 장소 선정하기로 했지 하면서 이 달력을 보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그 버킷을 만들고 작업을 만들었으니까 담당자도 아까 할당을 했었죠. 이렇게 할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나에게 할당된 작업만 또 모아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 작업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버킷을 만들고 작업을 만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마다 담당자를 할당을 먼저 해주시게 되면 여기 내 작업이라는 화면에서 나에게 할당된 작업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작업은 기본적으로 진행 상태별로 그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상태라고 하면은 시작되지 않음, 진행 중, 완료됨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되어 있고, 어떤 작업을 시작해야 되고 어떤 작업을 내가 완료했는지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 중 상태가 있었어요. 진행률이라고 해서 시작되지 않음, 진행 중, 그리고 완료됨.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우리 지금 벌써 두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선택을 하고, 또, 장소 예약은 다른 사람에게 할당을 할 거니까 식사 장소만 여기 김현철 씨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워크샵 장소는 홍길동 씨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할당을 했을 경우에 여기 내 작업을 클릭을 해 보시면 나한테 할당된 작업들만 쭉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 IT팀 상반기 플랜 중에 식사 장소 섭외하는 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하지만 워크샵 장소 선정하는 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작업만 모아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추가해 놨던 일정들이고요. 이거를 완료를 했으면 이제 완료된 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또 완료 상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